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2년을 맞이해서 KBS 특집 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회동이 이루어지면 경제와 인사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0.3%의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현실에서도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이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규 대표님은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서 국민은 답답한데 왜 대통령은 괜찮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올바른 문제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손학규 대표님의 지적의 무게에 대해서는 의심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손학규 당 대표님은 당의 내용과 침체에 대해서 당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져 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인식과 괴리의 차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대표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의 무게가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고 그 점을 겸허히 인정하지만 인사 실패 또는 인사 참사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손학규 대표님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 눈높이에 기반하고 있는 야당의 지적을 듣지 않고 인사 강행을 하는 것이 소통과 협치를 거부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지적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역시 의심이 가지 않을까요? 손학규 당대표님은 당대표에게 당의 비전과 혁신 방안을 보여주실 것을 요구하는 13명의 정무직 당직자를 일방적으로 면직하였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일방적인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과 손학규 당대표의 차이가 없는데 지적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손학규 당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하기 위해 당대표님의 말의 진정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